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절친들과 생일 핑계로 부부 모임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요거 때문에 사실은 봄에 진작에 있었어야 할그 생일 모임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급작스럽게 모임이 추진돼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책을 주문하고 생일 선물용으로 이제 책을 사서 광화문 교보문고 5호선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모임은 올림픽공원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수지에서 M4101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향합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을 감상하다가 한강을 건너가면서 아름다운 서울 풍경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서야 스마트폰을 꺼내서 차창 밖 풍경을 찍기 시작하다 보니 한남 고가도로 위를 찍기 시작했네요. 남산 1호터널 끝부분에서 나가는 모습이 천국의 문을 나서는 모습 같은 환상을 느끼게 합니다. 남산 언저리 모습은 여전하네요. 전에는 몰랐던 감성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부산했던 서울 모습은 사라지고 추석 연휴로 길거리가 한산하게 변했죠. 남산 모퉁이를 도는 버스를 따라가다 보면 생경한 서울이 아니고 푸근하고 푸르른 서울이 떠오릅니다. 버스가 가는 속에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도 녹아있나 봐요. 좀더 서울 중심 종로를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서울 거리에는 건설하는 흔적을 볼수 있어요. 건설을 위해 쳐놓은 저 장막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새 차가 종로 2가 네거리 정류장에 멈춰졌어요. 중앙버스 정류장인데 저 앞에는 늘 관광객들로 붐비던 인사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서울 한복판 종로 2가인데 이렇게 한산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5호선 광화문역으로 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천역 방향으로 길을 잡았죠. 목적지는 올림픽공원역입니다. 평소 같으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갔을 텐데 촬영을 위해 레일을 잡고 내려가니 무척 답답하게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국뽕 섞인 시선이 아니게 보더라도 참 정갈하죠. 오래전에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하철 타본 생각이 나는데 그와 비교해도 정말 깨끗합니다. 게다가 요금도 무척 싼 편이죠. 환승도 잘 되고 말이죠. 그러니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지하철을 꼭 타보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림픽 공원역에 도착해 3번 출구로 나갑니다. 거기가 올림픽 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출구입니다. 그런데 3번 출구는 왼쪽인데 가던 길을 꺾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올림픽 공원은 5호선과 9호선이 만나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이라 평소라면 아마 제법 붐볐을 것 같은데 역시 한산한 편입니다. 올림픽 공원역 3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남았네요. 에휴, 지하철을 왜 이렇게 깊게 팠을까? 아마도 한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란 점이 이유가 아닐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단 끝을 쳐다보는 묘미는 그 너머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아닐까요? 드디어 마지막 남은 에스컬레이터로 갑니다. 생전 처음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서 저 끝을 상상하는 것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이 공간으로 조금 전에 내가 올라온 길이 살짝 보입니다. 오, 이제 점점 현대적 면모를 과시하는 출구 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며 어린이적 상상이 다시 작동합니다. 일요일 낮에 환한 빛이 눈부시네요. 올림픽 공원역을 나와 올림픽 공원에 바로 들어서니까 노천 카페가 늘어서 있네요. 한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게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있죠? 자전거들이 꽤 늘어서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길에서 들여다보니 음식점에도 사람이 꽤 있어요. 어이쿠,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아저씨 때문에 잠시 놀랐지요. 친구들과 올림픽공원을 산책하다가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조성된 꽃길을 만났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꽃 속에서 잠시 여유를 만끽하며 즐겨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 위에는 원두막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도 소중합니다. 코스모스 언덕 위 원두막까지 다다라 보니 우와, 아름답고 화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기념 촬영하느라고 북적댑니다. 이게 휴일 오후 풍경이겠죠. 어때요?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셨나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촬영한 그런 영상들로 꾸며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을 지내는 그런 한가로운 마음이었죠. 모두들 잘 쉬셨나요? 뭐 어찌됐든 추석 연휴 이 기간 동안에 큰 사고 없이 그럭저럭 안전하게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발짝씩만 이렇게 내디뎌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는 여러분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영상 마칠 때가 됐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